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톰 라이트의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중에서 2장과 3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과 성경. 구약과 유대교에서 하나님 나라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확증한다. 구약이나 구약 이후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근본적인 악이 실재한다는 역설적 사실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한데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선한 것이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설사 그분의 의도가 선했다 하더라도 원래의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왕일 수 있는가? 따라서 의심할 수 없는 악의 현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할 것이며 피조물 전체에 대한 자기 목적을 완성하실 것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핵심적인 과업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기는커녕 그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아담이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를 2차적으로 발생시킨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과 평행적이라는 점이 앞의 주장을 증명해준다.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경배하는 행위, 곧 우상 숭배가 가장 본질적인 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상 숭배로 초래된 비참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이중적 질문을 발생시키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떻게 세상 전체가 바로잡힐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악의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기도하거나 간절히 바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현실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한다는 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곧 세상과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존재하는 악을 합당하게 다룰 능력과 의무와 권한을 가진 그분께 호소하여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기를 간청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재창조를 향한 새롭고도 은혜로운 용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의 갱신을 통해 실행된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성경의 역할은 과거에는 무엇이었고 또 현재는 무엇인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한다면 권위를 가진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 속에 충격적일 만큼 이질적인 장르들과 강조점들이 혼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경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목적들이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발견했던 장소이자 수단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중심은 성경 낭독이었다. 특히 이 의례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적으로 드러내는 그분의 행적을 다시 들려줌으로써 찬양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했다. 반복되는 성경의 주된 역할은 상당히 애매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경험에 직면한 이스라엘에게 새롭고도 예언적인 말씀을 제시하여 그 말씀이 혼란과 실수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심판과 자비를 베풀고자 세상과 이스라엘의 삶 속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어의 형태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을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는 곳이 선지서들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삶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역할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하도록 성경을 통해 준비시킨 것이다. 영감과 여호와의 말씀. 영감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으로 다수의 서로 다른 성경 저자들과 편집자들을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주려고 의도했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축약어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세상에 대해 완전히 초월적이며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임재하고 역사한다. 그리고 세상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많은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그분의 살아있고 역동적인 말씀인 것이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이 방법은 한편으로는 그분의 성품을 반영한다. 하나님께 있어 말씀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행위이다. 말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라는 것이다. 말은 사물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 약속, 명령, 사과, 경고를 통해서 또 사랑의 선포나 악에 대한 준엄한 저항의 천명을 통해 행위와 동일한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이룰 백성.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세워졌다. 부르심, 언약, 해방, 인도, 심판, 용서, 다시 또 한 번의 심판, 새로운 희망, 새로운 해방, 갱신된 언약이라는 긴 이야기의 전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들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의 기록, 즉 예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더 우선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종교적 체험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만으로 축소될 수 없다고 한 말의 의미이다. 성경 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조차 단지 과거 사실을 사실 자체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목적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세상 안에서 여호와의 목적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용기를 고취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의 부르심과 약속이 한층 더 구체적인 삶으로 구현되었던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형성하고 지휘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중적 지위는 즉, 이 백성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실행할 민족인 동시에 세상에 속해서 동일한 심판과 치유를 필요로 하는 백성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성경의 역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선포되고 기록된 자신의 말씀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이다. 더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경을 통해 행사되는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사야 40장 8절과 55장 10절에서 1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과 새 생명을 지니고 있다. 제2성전시대 유대교에서의 성경. 제2성전시대 동안 성경의 권위는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개념 안에서 이해되었다. 1. 성경은 지배적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운명을 발견하고자 애썼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에서도 성경은 하나의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작용했다. 2. 성경은 현재적 순종을 요구했다. 순종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지배적 이야기로 작용하며 일상의 지침이 되는 성경 아래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의도했던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성전과 초기 회당들과 쿰란 공동체에서 큰 유대 절기나 엄숙한 금식의 때에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노래로 불렀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열망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빚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였다. 복합적인 동시에 폭넓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또한 성경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였다. 유대인 자신들이 직접 살아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땅한 결론으로 이끄시도록 일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천하려 했던 다양한 시도들 중 한 갈래였던 것이다. 제3장 예수와 성경.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4절. 역사적 맥락에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드러내는 그분의 상황 가운데서 그를 이해함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성경이 가리켰던 바를 성취하신다.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선포와 성취,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게 된다. 즉, 예수님은 항상 그 중심에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성경의 이야기가 절정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 물론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더 나아가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 더 논의할 것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현재 논의를 위해 몇 가지 짧지만 중요한 지점들만 다루면 될 것이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거의 문맹의 이스라엘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전혀 없는 자로 묘사해왔던 학자들이 있었으나 나는 중요한 역사적 근거를 이유로 그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 앞과 같은 태도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수님을 날조하는 행위이다. 대신 나는 위에서 언급한 책에서 예수님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 최근 연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내 주장의 핵심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던 구원자적 임무를 자신이 수행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스스로 믿었으며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것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텔포드 워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유대교적 성경 실천은 사실상 인간 예수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의 실천적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악이 도전을 받고 심판되며 용서와 회복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분을 통해 언약이 갱신되고 새 창조가 시작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셨던 일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은 성경이 하려 했던 일, 곧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분의 백성 안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임하게 하는 일을 결정적으로 이루셨고 그 절정에 이르게 했다. 다른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은 육신이 된 말씀인 것이다. 그분이 과거에 누구였고 지금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모두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 이해되어야만 한다.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의해 빚어지고 형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 이스라엘이었다. 성경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분은 자신의 행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옛날 예언들과 우연적으로 일치하는 산발적이고 무작위적인 해프닝에 그칠 거라고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성경의 이야기 전체의 줄거리가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믿었으며 과거에는 암시와 그림자에 머물렀던 모든 것이 이제는 분명한 말로 표현되고
충만한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의식했다. 내가 보기에는 바로 이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함축하는 심오한 의미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자. 초대교회가 신속히 인정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있는 육신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태초부터 자신의 영으로 성경을 영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자. 예수님이 자신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 이해했다면 초기 교회는 곧 그 공식을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웠다. 다시 말해 초기 교회는 구약을 읽으며 그 속의 모든 이야기, 즉 언약, 약속, 경고 등을 계명들 전부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내용에 되비추어 새롭게 이해했다. 누가복음 24장 이야말로 이런 새로운 성경 해석 방식을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텍스트이다. 여기서는 부활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전체가 항상 중심에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핵심 요지를 복음서 이야기 전체에서 때로는 암시적으로 때로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한다. 성경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많은 전통적 논증들 가운데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 즉 자신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함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반대자들을 눈에 띄게 꾸짖는 그분의 말씀이었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훌륭한 반박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격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른 데서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주장도 펼치셨다. 만약 시편 82편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10장 35절이라는 성경 말씀을 상기시킴으로써 자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모든 예들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화된 말씀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체 문맥 속에서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침의 중심 주제로 삼은 것은 성경의 권위 자체는 아닌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의 생각의 저변에 깔린 근본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표면 아래 숨어있는 근본적 전제들이 곧잘 그러하듯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태도는 넌지시 던져진 질문들이 그것을 건드릴 때에만 밝은 빛 가운데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법이다. 성경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의 이런 견해는 앞에서 이미 말했던 점, 즉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성경의 이야기를 대망의 절정에 도달시키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잘 맞아떨어진다. 사실 이러한 의식적 맥락 속에서만 성경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성경 이야기의 완성자로 의식했다는 이 맥락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은 인간의 전통보다 성경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구절 속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포할 수 있을까? 살인, 도둑질, 간음뿐 아니라 이런 범죄를 향한 동기를 마음에 품는 것조차 하나님이 금하신다고 주장한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경시한 듯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 이런 태도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지켜져야 한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한 채 추종자들을 돌봤으며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자신의 부모와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은 후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동쪽과 서쪽에서
이방인들이 몰려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날 거라고 말했을까? 성경을 단순한 흑백 논리로 취하거나 버리거나 둘 중 하나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 하면 도저히 그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성경 이야기의 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여 그분이 의미하는 바 새 언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성취하고 변혁시키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하고 성경의 내러티브적 성격에 부합하는 성취의 개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 개념은 초기 교회에 있었던 성경에 대한 절묘하고 강력한 사상을 우리에게 다시 제공할 것이다. 네, 오늘은 2장과 3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과 5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